우와, 이게 지구인들이 즐겨하는 캠핑이라는 거구나. 여러분, 방울이와 친구들이 캠핑을 왔어요. 울창한 숲, 비옥한 땅, 선선한 공기, 사슴벌레가 서식하기 최적의 조건이군. 엄마야! 홍이의 복근과법이다! 아뿅! 나는 사슴벌레를 찾아야 한다고! 이것이 진정한 캠핑 푸드! 와,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었네. 와, 이것이 캠핑의 낭만이라는 건가? 안돼, 안돼. 나는 사슴벌레를 찾아야. 졸리면 좀 자면 되잖아. 안돼! 실제 숲속에 사는 사슴벌레를 관찰해야 한다고. 그런데 배가 부르면 왜 이렇게 졸린 거야? 졸음의 원인은 뇌의 활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이거든. 뇌? 뇌라고? 지구인의 몸은 체중의 약 8%가 피로 되어 있는데 피는 활동량이 많은 곳에 모이게 돼 있어. 음식을 먹으면 위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럼 피는 위쪽으로 몰리게 되지. 아, 그렇게 되면 머리 쪽에는 피가 적어지게 되겠구나. 빙고!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위에 피가 몰리는 대신 뇌에 피가 부족해지고 산소도 부족해지니까 멍해지면서 졸음이 오게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뇌의 활동량이 많아져서 그런 거니? 맞아. 그래서 잘 자려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비우는 것이 좋아. 아, 어떡하지? 사슴벌레는 야행성이라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할 텐데. 내 뇌는 활동이... 졸리면 나처럼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봐. 우와! 사슴벌레다! 나무 수액을 먹으려나 봐. 졸음이 달아났나 보네?